사실 뒤에 이런 정부 정책과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른 이게 더 어려워요. 제가 감히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렇게 미국처럼 대놓고 매도 의견을 안 하거든요. 어, 맞아. 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라디오. 와이탈 라디오 생생 경제 돈이 되는 라디오 여도훈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네. 안 올라왔네요. 네. 자, 다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했는데 마이크도 제 목소리를 담지 못했군요. 예. 아, 안녕하지 못했던 게 주식 때문이죠.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최전방에서 뭔가 이제 중계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방송을 늘 하다 보니까. 네. 8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힘들었지만 8월 들어서면서 거의 뭐 패닉이 왔어요. 우리 여도훈 앵커가 이제 시황 뭐라고 해야 되죠? 시황 앵커? 경제방송 그냥 앵커. 증권방송 앵커. 증권방송 앵커. 네. 그러니까 투자자는 아니고 뭐 투자 자문가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주식 필드에 있으면서 시장 상황의 팩트를 전달해 그렇죠. 드리는 거죠. 관찰자로 또 분석가로 네. 네, 있어요. 주식과 주식 필드에 네. 몇 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2009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10년, 만 10년 된 거죠. 만 10년 됐군요. 네. 10년이면 뭐 전문가라고 불릴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 주식이 떨어진 거,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뭐 역대급 몇 위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의 방송 네.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기적인 정말 종합주가지수의 폭락, 코스닥 지수의 폭락은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네. 사실 뭐 대외적인 상황에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얼마 전에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이제 왕래조차 크지 않았을 때는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우리 증시가 크게 뭐 하한가 종목들을 속출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15%가 상한선 제한선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사실 이번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그 상황이 가장 좀 심각한 게 이번이 아닌가.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뭐 3%, 8월 들어서 6%지만 코스닥이 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지금 8월 들어서만 거의 한 12%, 13% 빠졌으니까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 하락률을 가진 네. 종목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번이 정말 가장 좀 단기적인 충격은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당시에도 하락하고? 근데 엄청 많이 하락은 했지만 다시 또 회복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다가 하루 쫙 흘러내리고 네. 회복하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이번에는 그 쭉 흘러내리는 폭이 이렇게 크고 변동성이 하루에도 이렇게 심하게 나타난 게 정말 저는 10년 내에 좀 최악이지 않았나. 꼽을 정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왜 내가 주식 떨어지는 뉴스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저도 보니까 경제의 하나의 시그널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경기 여러 가지 지표 가운데서 이제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의 자금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뭐 경기 상황이나 기업들의 경제 여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리 네.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의 하락 그리고 주식 시장의 상승은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 중에 하나라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일단 주식이 지금 빠진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 뒤에 자율 반등이나 좀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타날 텐데 최근에 시장의 단기적인 하락 뒤에 반등이
정말 약하거든요. 전일에 코스닥 7% 빠졌는데 다음날 반등 절반의 절반도 못했어요. 이 정도면 물론 그 안에도 뭐 다른 뭐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네. 코스닥에 뭐 바이오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도 있어서 좀 여러 가지가 혼재가 돼서 더 많이 하락하고 그랬지만 이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회복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크게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시장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의 앞으로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주식 얘기 내가 안 하는데 왜 들어야 돼가 아니라 아, 경제 여건이 그럼 앞으로 좀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 이런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네. 예전에는 국가 대 국가 뭐 원수들이 그냥 말로 협박하고 말로 위협하고 끝났는데 이제 네.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예측이 불가능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것처럼 나쁜 시그널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경제 패권을 주기 위한 싸움이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인 뭐 주식의 파동, 뭐 기술적인 움직임, 경기의 여건에 따른 뭐 순환 변동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대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이 뭘 어떻게 전개를 하게 될지 그렇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뭐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걸 보면은 다음에 예측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인 뭐 측면에서 봐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물론 이제 예상은 할 수 있고 지금이 뭐 1800선이 뭐 과거 금융위기 당시의 지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때보다 우리나라 경기 여건이 좋아서 지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사실 누구도 확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확신하면 사기꾼이죠. 확신하면 뭐든지. 신이겠죠. 신. 그럼요. 네. 아니에요. 사기 제가 근데 지금 신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커진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 후에 우리가 시장에서 그러면 시그널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하락에 관련된 시그널도 있었듯이 그쵸? 이제 환율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까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 대비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도 1200원 선이 넘어가는 달러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움직임이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러니까 위안화가 7위안 아래로 내려가고 달러 환율도 이제 달러 강세에서 약세 쪽으로 좀 돌아선다. 이 환율 부분에 좀 안정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 우리 주식 시장이나 전체 경제적인 시장에 있어서도 조금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정부와 근데 또 중국 정부가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네. 전문가들 예측이 정말 다 달라요. 어제 생생경제에 모셨던 전문가는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정면 승부에 나오셨던 전문가는 네. 자동 반등을 한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네. 어떤 전문가의 말을 믿어야 할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 있습니까? 사실 그 기준은 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이게 쉽게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1800 1800 비교하면 사실 이게 멀지도 않은 숫자거든요. 지금 지수에서 한 5-6%만 빠져도 1800선 초반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네. 시장 분석하시는 분들이 보는 다양한 지표들이나 여러 시그널들이 있을 텐데 같은 거를 봐도 어떤 분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다소 좀 유연하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미국도 중국도 자국의 싸우다 보면은 다들 피해만 보게 되거든요. 그거를 사실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지만 지금 그래도 어쨌든 경제 패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서로 더 강력한 무언가 무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 총알만 없지 전쟁을 맞아요. 펼치고 있는 거예요.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내가 걸러서 들어야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다양한 시각을 봐야 한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데. 쌀로 밥 짓는 소린데요. 그렇죠. 쌀로 밥 짓는 소린데 네.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도 물론 염두에 둬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더 이상의 싸움이 더 정말 격화가 되면은 자국의 이익에 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타협점을 찾게 될 거예요. 그 시기가 그렇죠. 언제쯤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야기한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이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투자 투자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주식 투자 방송들이 정말 많아요. 많죠. 네. 근데 광고도 되게 많고요. 전문가가 보면 그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조금 뭘 팔려고 한다.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은 정말 중도적인 입장에서 좋은 정보를 주는 이게 보여요? 저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네. 다양한 분야의 패널분들과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말 아, 이 사람은 너무 좀 본인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공격성이 생겨요. 아, 근데 그 감이 맞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어떤 때요? 그냥 그러니까, 감이에요? 아니면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알아야 될 거예요. 내용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내용이 밑도 끝도,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밑도 끝도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많이 알고 해야지 아 저게 끝이 있구나. 저게 이제 이게 바닥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 텐데 그렇지 않고서 보면 되게 혹하거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신뢰도가 이제 있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딱 이제 만나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설렁쿵설렁쿵 이렇게 하시면 저도 모르게 더 집요하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그 종목의 이야기 하시는 이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라. 네.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보통 대체적으로 못하죠. 네.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이 아셔야 그런 분들도 걸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이나 이런 뭐 증권가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저도 그분도 자료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혹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짝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히려 주식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공부하려고 유튜브 보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안에서도 사실 네. 요즘에는요. 네. 구 리서치 센터장 하셨던 분들이 채널을 개설하기도 하시고요. 되게 선수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소 뭐 되게 뭐 현란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영상들을 좀 많이 접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증권 회사나 거기에서 분석가를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네.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주식 분야에 오래 계셨으니까 정부에서 대책 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걸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지금 근데 뭐 지금 비상 계획이라고 얘기를 네.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았고요. 뭐 가장 이렇게 시장 급락할 때 하는 것들은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 대규모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 건데 어제도 1조 넘게 사기는 했어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살 때 기관도 안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연기금 쪽에서도 그럼요. 자금 집행을 하고 나서 그게 손실이 나게 되면 또 원망을 듣게 되니까 그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원론적인 또 얘기를 해야겠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매력을 느낄 만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려면 중요한 건 이제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서 우리나라 경기를 살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웬만한 바람에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신뢰와 그쵸. 매력적인 종목들을 평소에 외국 기관자들, 외국 그 투자자들에게 네.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오늘 주식 분야에 10여 년 넘게 앵커로 활동한 오늘 너무 무거웠죠? 전문성이 네. 아주 돋보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쌀로 밥 짓는 거 말고는 왜 하시는 게 없구나. 아니, 근데 아니, 너무 할 말이 없어요. 아니야, 근데 아니,
네가 해줬기 때문에 이 말이 실패했던 거야.